나는 살다 또 별걸 다 해봅니다. 14년을 돼도 처음에 네. 이런. 우리 선지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목사님 그 사역을 보면서 야 나고 만났으면 아프리카 정말 다 같이 갔을 텐데 그리고 더 시너지가 있었을 텐데 하는 바람인데 마지막 때 목사님을 쓰시려고 이렇게 또 부르셨고 저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또 특별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목사님은 별명이 도끼셨어요? 저 별명이 군대 야전 도끼 차고 다녔거든 그게. 그게 도끼. 네, 그래서 도끼라고 이제 싸움 때문에 난 싸움 이제 도끼 가지고 설치니까 이제 도끼라고 소문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영등포 도끼셨죠. 네, 그렇죠, 영등포 도끼. 그러면 목사님 나 땀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겠네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술을 채면은 이제 싸움은 했는데 술 채면 모르니까 네.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막 걸리면 뭐 치우고 먹으면 다 찍어버리는 거. 아,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걸어온 사람 없어요? 뭐 없죠. 도망갔죠. 그리고 싸움도 실제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그냥 1대1은 뭐 면허마다 안 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배가 나와서 못해요. 뭐, 그러니까 근데 뭐 흉터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120바늘 칼로다가. 120바늘? 와. 아주 완전히 좀 벌어놨으니까. 이게 무슨 뭐 사타리가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생각하면 그 어떤 그 강한 영이 설득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뭘 완전 술만 채면 몸을 긁고 그냥 배를 긁고 막 그냥 사람을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도망가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서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집이고 뭐고 믿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가 또 참새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한 3개월, 6개월, 7개월 하니까 진짜 안 먹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손대면 병든다니까 아 이제 소문이 나더만 예. 야 큰 집에 큰 어머니가 아니야 한국병원에 암이 이제 네 가지인가 다 퍼졌는데 일주일도 못 산다는데 우리 큰 집은요 종갓집이라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납니다 그냥 막 그런데 큰 어머니가 갑자기 사촌 형님이 내가 할렐루야 했다고 이 새끼야 재수 없다고 할렐루야 했다고 이 진짜 아구차고 그냥 입에 돌아 맞아버렸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 형님이 야 친구가 너 네가 아주 용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너 와서 큰 엄마가 솔직히 얘기했는데 닷새도 못 쓴다더라 아 그냥 한국병원에서 너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줄래?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거지 우리 아내하고 우리 그 고원사님 데리고 왔더니 우리 형제들이 팔남매요 한 30몇 명이 다 모였어 죽는다고 큰 어머니 김삼삼 아 이랬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옛날 그 사람 한 번 맞았는데 들어와 네 형님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들어가서 앉았더니 다들 죽는다 했더니 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큰엄마 손을 댔지 아버지 우리 김삼선 큰엄마 이제 고생 지지하다가 이제 살만한데 이런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했지 니쌍 거쳐 야마 그러니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린셔스 린서 야마 와코디스케를 했더니 그 지들도 모르잖아 내 말을 그러니까 나도 그냥 했지 김선 애가 아버지 이제 그랬지 아버지 우리 김삼선 큰엄마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와 이 딸을 살려준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러다가 형님 큰엄마 김삼선 큰엄마 예수 믿으면 100% 살려준답니까 날 보더니 이를 막 뭐 보면 죽어 이 새끼 뭐 이러는 거야 벅줄 눈을 보면 알잖아 그러더니 형님 저 거짓말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그러더니 사형제들이 절 이제 딸넷 아들넷인데 거기 회의를 해 나 다 들리지 야 저 새끼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뭐 샬라샬라 하는데 그러더니 회의를 했나 봐 맞아요 방언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표적이 된다 진짜 그냥 그 놀라 와 막 그래서 리샹 오쳐자 아니 저 새끼 국민학교 믿기 안 나오는데 언제 이렇게 쭉 말을 잘하냐 막 그래 네 한 것이 와라 어쨌든 내가 더 했지 막 그냥 제자 와시 그랬더니 다 우리 형님 들어 야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더니 그러면 자 뭐 형님이 안 믿으려면 손 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눈치를 봐. 형님이 성질이 진짜 지달맞았어요. 그냥. 그러더니 눈치를 보더니 손 들어봐.
다 믿는 걸로 결의한 거야? 그랬더니 다 들었죠. 그분이 큰아버지신데. 네, 그냥 우리 형님이죠. 사촌. 형님, 사촌 형님. 사촌 형님. 아. 지금 70 넘었지. 지금 78세 된 거. 근데 동생 다 믿기니 결의했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우리 큰어머니가 암이 싹 아냐 한 번에 지금 기록부가 있어요. 암이 흔적도 싹 나버렸습니다. 박수로 영광. 지금 할렐루야. 팔남매가 다 권사 증거 집사 다 냈습니다. 한 번에 32명을 전도해서 40몇 명을.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영두포 도끼인데 네. 어떤 여자가 시집 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사모님이 어떻게 해도 그렇게 만났을까. 그래서 내가 사모님을 안 데려와서 쪽팔려서 네? 우리 사모님을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 난 사모님, 왜냐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술 먹고 가는데 웬 여자가 멋있어 차이난 입었어. 예. 따라갔지. 여보세요 아가씨 자 오늘 차 한잔해. 나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창피해 그래. 에이 뭘 창피해 많은 사람에서 널 내가 책한 걸 감사하란 말이야 했더니 아, 왜 그러세요 출근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신림동에서 서울역까지 차를 타고 따라갔어. 술 한잔 먹고. 아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안 믿었지요 그때는. 응. 그럼 사모님을 만나는 건 예수 안 믿고 만난 거예요? 그냥 어떤 나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돈만 준다면 한 번씩 갔었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서울역까지 따라갔더니요 막 차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에서 이거 봐 막 떠들어서 다 빡 찼는데 이거 봐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당신을 내가 선택하는 걸 감사하란 말이야. 오늘 나와 약속 따방해 했더니 아우 왜 그랬어요 쟤 뭘 쪽팔려 이씨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 그러더니 아우 알았어요 나가세요 근데 오늘 내 약속 따방 나갈게 8시 반까지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씨 했더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약속 받고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랬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단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결혼하셨구나. 안 나왔어. 지 큰언니가 안 죽인다 그래서 그 큰언니를 개패듯이 패놨어 내가 처형을. 야 이 처형한테 잘해주셔야겠다 이제는. 아니 그때 지금 이제 죽었어요 이번에. 돌아가셨어. 이제 개패도 약간 머리 밟아버렸지 그냥. 근데 그러고서 이제 또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냐. 예 죄송해요 우리 언니가 나가면 너 팬다라서 못 가. 네 언니를 죽여버릴 거야 이씨 하면서 그리고 너를 진짜 나 오늘 죽여버려 이제 내 독 찍었더니 아유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래. 오늘 나와 그랬더니 나오는데 그래서 나와서 우리 집에 데리고서 끝났죠. 진짜 해도 유별나겠습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러브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지만 저도 끝내주는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는 될 수가 없네요. 따라와 끝났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남 삼녀가 태어난 겁니까? 감사하죠. 아, 지금 일남 삼이녀. 아니요, 일남 이 일남 둘의 아들 하나. 일남 이녀. 자, 그러면 오늘 둘째 딸 오셨죠? 잠깐 보시겠습니까? 둘째 따님 어디 있어? 없나? 아, 오셨죠? 둘째 따님이시구나. 저기 이렇게 부장하신 그죠? 둘째 딸이에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른수 목사님의 누님입니까? 네, 누나죠. 바로 밑에. 아, 누님이시군요. 아, 네. 마스크를 썼는데도 예쁘시네. 아유. 보통 마스크를 썼는데 예쁘다면 진짜 예쁜 거거든요. 아유.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 여인 은혜인가 친구가. 아유 진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살아준 게 얼마나 요즘에 감사한지요. 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예. 근데 왜 밥 안 줄까 봐인지 그게 요즘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유 그러시구나.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이름도 많이 변경됐었죠? 이제 그때는 성숙교회 지하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딱 했어요. 이제 아들 이제 세 살짜리 뭐 네 다 우리 쟤하고 나이가 좀 있어요 우리 큰딸 둘째들하고. 그래서 이제 셋이 놓고 할렐루야 막 그래서 한 명 들어오면 힘을 쳐가면서 설교를 했지.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광이라는 이름을 개명하죠. 네, 바꿨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영광이라 영광 주 영광이라 그래. 네. 근데 권사들이 네. 목사님 몇 백만 원 간판 바꾸네 또 바꾸냐고.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예배 중에 뭐 하나님 살고됐습니다 영안이 열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내 종이 내 음성 듣고 이름 바꿨는데 왜 말이 많으냐 너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아마 목사님 잘못했어요 비는데 예. 아 속이 꼬소화돼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권사님 죽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 주영광교회라고 바꾼 거죠. 그렇군요. 아유 그렇군요. 예, 영광이라는 단어를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좋아요. 좋아요. 헌금 가져오시니까 헌금 전달 받죠. 예. 네. 여기 밑에 있나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아유, 받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우리 주영광교회와 우리 설진국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리안 문하세 작전에 이렇게 귀한 헌금에 동참합니다. 주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인 설진국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인도에 아버지의 미어 믿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코로나로 흔드셨고 또 조의 종의 마음을 진동시키더니 또 설 목사님의 마음을 진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9월에 이제 이 연금이 전달될 때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이 모든 작전이 성공되게 하시고 그 상이 목사님과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복을 주시며 원컨대 하늘에서 오른편에서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그 보좌의 발등상 바늘에서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설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님 알리아 사역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합력하게 하시고 아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룸엔의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사 목사님이 5천만 원 가져오는 건 처음이다 진짜. 이게 뭐냐면 그 재정의 기름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333명을 알리아시키는 헌금을 했더니 수백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18장 17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재물로를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절을 봐야 돼요. 이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 목사님이 물러가라 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너는 합격했어. 이제부터 너는 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재정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테스트해 본 거야. 근데 너 합격했으니 내가 너에게 재정을 줄 거야 하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할렐루야. 100%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너 그대로 받았어요. 저도. 아멘 아멘. 네. 그 서른수 목사님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왜 반대하셨죠? 이제 목사가 무슨 기도지 마이크 좀 들고 네. 무슨 놈의 목사가 사업을 하니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해야지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절대 그냥 자식 호적 파가라고 그냥 난리쳤죠. 호적을 팔아버리라고 팔았죠. 너 개 다 청년들로 다 나가버리라고 막 진짜 대사면서 청년 지도 목사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그 호텔 제일 호텔 산꼭대기에서 그냥 대사 그때 에티오피아는 유대인들 뭐 그때 이제 만나지 않을 때 처음에 가서 사업을 안 되니까. 아 사업을 할 때니까.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디에 계셨고? 저는 이제 호텔에 그 호텔에 이제 좋은 호텔에 이제 다 방 하나씩 잡고 사위도 잡고 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업을 한다길래 무슨 목사가 사업이냐 알리아는 해야지. 아버지 물질 있어 알리아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알리아 사업을 해서 제가 이걸 할 겁니다. 그래? 근데 하지 마라. 난 이거 원치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생각을 했더니요. 와 이것도 또 지임이 성질 닮았는지 그냥 죽어도 됩니다. 그럼 호적 나가 있는 거 새끼야 그냥 막 그랬더니 이제 대삼명어들이 사이가 와서 중재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꿈에 미국에 있는 사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꿈에 주님이 아들아 저 아들이 술 먹니 나쁜 짓을 하니 이스라엘 나도 거기에 유대인 왕으로 왔지 않니
내 나라를 좀 도와준다는데 이스라엘이 잘 된다는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좀 돕는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니? 가만 둬라. 금성도 꺼내 그냥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끌어왔더니 펑펑 울었지. 너 해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 이 알리야 사역은 초창기 때는 유대인들이 도왔습니다. 유대인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의 작전 목사님도 하시고 저희도 섬겼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메인 이제 특별 그 비밀 작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뀔 수 없는 작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초창기 때 모스 작전 할 때 그 미국에서 모금이 시작됐고 CIA나 이런 FBI도 도왔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모았어요 그 기금을.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들이 깃발을 들 것이다. 이방인들이 품에 안겨 올 것이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런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갑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면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누군가를 들어서는 이 일을 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 목사님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저도 설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큰 도전을 받았죠. 네, 그 누님 얘기를 하는데 난 누님 죽은 줄 알았어요. 네, 아버님이. 근데 왜 누님이 나를 죽여놓고 끝을 안 보냐. 살려. 나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와서 우리 누님 살아있다고 그 얘기를 해서 난 죽은 줄 알았지. 이제 보세요. 지금 딸이 이제 44인가 이제 다섯 됐는데 그 딸이 그래요. 이제 자기 딱 죽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대요. 만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내 딸아 너 내려가야 된다. 나 싫어. 안 갈래요. 그랬더니 내 종이 절규를 한다 그랬더래. 내 종이 내 아버지가 너무 절규를 하니까 내 정에 아프게 하지 말고 내려갔다가 내가 부르는 날 올라오라 그랬더래. 그래서 왔대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지금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알리야야 아주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래. 알리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야. 눈을 가려놨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알리야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오니까 태풍이 왔어요. 설교 태풍이. 이제 왜 우리가 눈을 가려는지 이제 알리야 우리 딸이 아빠 소름 끼쳐. 왜 알리야를 우리 더 아빠지도 우리 아들 더 막내도 알리야 했는데 몰랐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아주 눈을 다 가려놨다는 거야. 이제 알리야 이제 목숨 건데요 이제. 박수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네. 감사한지. 그 교회 성도님인 강혜숙 집사님이 네, 거기 네, 그 교회 성도님인데 네, 우리 교회 오셔서 네. 헌금을 하시고 가셨죠. 이번에 아마 강혜숙 집사님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고 네, 서른수 그렇죠. 목사님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네. 지금이 아침일까요 미국은? 그렇죠. 아마 아침.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시겠어요? 누가? 아들? 네, 서른수 아들한테. 할렐루야. 저기다. 아들 미안하네. 열심히 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옛날에는 무슨 기도고 나발이냐 이놈 새끼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박수. 우리 아들. 박수하겠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 어떤 이것이 그 죄성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죄의 속성, 뿌리, 그 뿌리까지 뽑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삼기도로 뽑게 하셨군요. 무척 금식했어요. 14년을 하셨다고 그랬죠. 14년을 하루 안 빼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네. 울면서 금식을 6개월을 1년이면 6개월을 했어요. 반을 더 했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너무 금식을 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심령을 다 보여 그냥 심령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더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더니요 이제 나가서 이제 아버지로 입 조심해라 어떻게 하나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우리 목사님 진짜 많이 영어도 잘하시고 진짜 잘생기고 아유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냥 예, 세상에 이런 목사님 나 진짜요 웬만한 목사님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들이요 저 분강사잖아요 날고 뛴다고. 그런데 예? 이 목사님한테 내가 생애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진짜 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성도를 감사하셔야 돼. 이런 종 만난 거 감사하세요.
형제들이 그 사형제신데 네. 다 목사님이세요? 다 목사죠. 둘째는 신학 박사, 셋째는 교수, 하나는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다, 나만 국민학교 네 번 대학 맞았지. 그런데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알리아 그냥 뭐 이스라엘 뭐 성지수라엘 다들 진짜 아무한 나라 없이 다 데려다녔어요. 근데도 그때만 해 그러지 뭐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 데리고 이스라엘도 가셨을 거예요. 몇 번을 갔죠. 가서 알리아라도 뭐 가서 또 그 누가 여기 와신 분 그 김종철 감독. 아니 그 김종철 감독 뭐 그 거기서 뭐 하시브리 학교 그 부총장님. 아 네네 정연호 박사님. 그분을 데려다가 양을 다가 매겨가면서 그냥 호텔에 와서 그래도 소용없어 그때뿐이야. 아 그분 강의까지 갔다가 그냥 영상 틀어가면서 해줬죠. 그때는 어 진짜 해요. 내더니 가면 또 언제 했느냐. 그러시구나. 다 때가 있나 봐요. 네네. 여기보다 다 귀가 열려서 다 믿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이죠.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는데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부흥사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흥회 할 때 주로 주는 메시지들이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방언, 영으로 살자. 영의 음성 듣고 이제 영으로 영의 단계, 영의 7단계 가면 7대 복이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은 책을 하나 아까 그 저기 이 커피숍인가 거기서 하는데도 눈물이 또 나는 거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참나. 그냥 성경을 척척척척 쳤는데 와 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막 은혜가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아까도 그 설교 듣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디자인에 한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의 책을 설교 번역을 했죠. 자 이거 순례라도 못 할렐루야 잠깐만요. 예 이랬습니다. 아마 또 그냥 아유 나 설교 못해 먹었어요. 난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생 개고생을 시켜 나 못해 나 이 설교 말씀을 주든지 나이 맞는 걸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년이 넘도록 한 25년 동안 고등학생 하나가 오더니 안수람 입시를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말씀을 받아와요. 소복 대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치시는 이유가 몇 가지 다 이 말씀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그 말씀 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천국인데 나는 몇 장 기도하면 몇 장 몇 절 말씀을 주시고 얘는 말씀을 받아와요. 다 외워.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또 한 섬 또 가서 다 지우고 그것만 남았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제 시집가서 안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알리아 사역을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잘 나가지 않으시고 오직 그 일들을 제가 참 만나는 분들이 서진성교회 이윤사 목사님께서도 자기 교회 건물을 내놨다. 이걸 이스라엘에 빨리 쓰고 싶어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 빨리 이거를 이스라엘에 쓰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목사님께서도 빨리 그런 걸 교회 땅을 네. 지금 이제 내놓을 거예요. 이제 교회 땅을 교회 땅을 교회 땅이 네. 지금 그게 시가로 따진다면요 한 300억이 넘어갑니다. 350억 이렇게 가요. 이 땅을 다 이제 뭐를 줄을 해서 쓰려고. 왜 내가 무슨 쓸데 없잖아. 이제 집 아파트도 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부족한 게 있었어요. 다들도 다 했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다 해놨으니까 이제 저는 오직 이제 알리야 진짜 할 거예요 목사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알리아란 말은 이로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 이 지금 유대인 두 분이 오셨잖아요. 예, 저 두 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인가요? 믿는 분은 아니죠. 믿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업상으로 오신 근데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경청해 주셔서 근데 보세요 오늘 교회 왔는데 예. 내가 오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주일 아이들한테 야 유대인 찬양을 해라. 찬양을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성전이 따로 있다 내려와서 유대인 찬양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래. 예수 모르는데 그들이 오늘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막 눈을 개패듯이 주야 막 했어요. 그들이 아우 감동이 온대라. 사업을 이제 크게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히 한국으로. 아예 우리 딸하고 같이.
아, 같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따가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여튼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영상 편지도 했었고, 그리고 예, 두 따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큰 따님이 이제 장녀니까 그게 어떤 일로 쓰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공기로 전염되는 병이에요. 아주 시기한 병이에요 이게. 아주 변명도 몰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런 병이 없다는데 이건 다 죽는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병 걸렸는데 우리 딸만 살아났어요. 이번에 그 저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이게 걸렸어요. 근데 얘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병원에서 너 희한하다. 네 피를 팔라 그래요. 그래서 피를 팔아요 요즘에.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댕겨요 요즘에. 병원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그게는요 전부 다 바이러스 다 걸렸어요 코로나가. 근데 다들 일하고 싹 다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할 문제인 줄 압니다. 이게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잘 견디시면 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축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이 유대인을 보호했을 때는 스페인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했던, 그들이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자 그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그 나싱이 돼버렸고, 영국이 유대인들을 보호했을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반유대주의 돌아서면서부터 주도권이, 헤게모니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정치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지망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적인 논리를 아는 분들이 정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 언제 주님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예,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이스라엘도 같이 가면서 알리아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세우는 사역도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 프렌드가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인터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지금 저녁 식사야 뭐 오늘 비대면 예배 시작인데. 네, 시간 괜찮으시죠? 네. 기왕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오신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되나? 해보세요. 샬롬. 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일단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마스크를 좀 다 벗어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다 거기도 통역도 벗어주세요. 괜찮아요? 그... 예방 주사는 맞으셨나요? 백신은 두 분 다 맞으셨나요? 네. 오케이. 마스크 이렇게 빼주자. 그 사업차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자기 소개 참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Can you introduce yourself for a while? 제 이름은 에비아탈 벤 샬롬이고요. 저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왔습니다. 36 years old. 36살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37입니다. 아, 저는 일곱. 결혼해? I'm married. Are you married? No, I'm not married. No? 우리 교회 아가씨 중에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Maybe there is one who want to marry with a Jewish man. 아, 이스라엘 북부면 갈릴리 쪽인가요? So maybe in your Galilee? I'm actually from Galilee. I'm 네, from 사실은 Tiberias.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Oh, yeah. 박수. 네, 여기 이름 소개 좀 해주십시오. Hello, I'm 안녕하세요. Ben 저는 벤 바다시입니다. I'm from Central Israel. 저는 이스라엘 중부에서 왔습니다. 저는 29살,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아, 그래도 싱글이시죠? Are you single? Yes. 네. 중부면 하이파? Tel Aviv. Tel Aviv. 아, Tel Aviv. 네. 아, 예.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For two weeks and a half after 2주 quarantine. 반. 아, 2주 반. 네, 격리까지 포함해서요. 아, 생각했던 네. 것과 한국은 인상이 어떻습니까? First of all, we had the best hospitality by Sarah. 아, 우선은 저희 둘째 따님이시죠. 이 사라로부터 정말 최고의 접대를 받았고요.
I think in general hospitality in Korea is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한국 분들의 정말 저희를 대접해 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게 정말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참 다르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The hospitality was made by such a warming community that loves Israel and cherish and it's really heartwarming and really thank you for all of that for all of you. 네, 정말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 주고 환영해 주는 정말 이 교회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반에 처음부터 만나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런 노래 안 들어보신 적 있어요? You heard the song Babylon near the Babylon River. Do you know the song? Yeah, of course. 네, 압니다. 앞으로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획은 무엇인가요? We have big plans. 아주 큰 계획이 있습니다. Yes, we are about to establish a company that is specializing in individually made skin treatments for the 네, face. 이렇게 정말 개인 맞춤형 스킨 트리트먼트 이제 얼굴 트리트먼트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파견받아서 왔다고 그래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우먼인 줄 알았어요. I heard from someone is come from cosmetic things so I thought woman is coming. 그렇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I wonder 알리아를 부모님이 하셨습니까? So your parents make Aliyah to Israel? My mom made Aliyah to Israel. 어디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로부터? 알리아를 하셨고요. Yes. My mom, from where? My mom made Aliyah when she was 4 years old from Morocco. 아, 네 살 때 모로코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로코 영화 배우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that is why I thought you are kind of Moroccan. You look like the movie star. You were actually speaking earlier about Spanish that were expelled. 아까 제가 좀 들은 게 맞다면 그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 얘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the origin of my mom were from there. 저희 어머니 측 조상분이 사실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었습니다. My mom were from there expelled from Spain to 자 근데 여기는 그 아메리카 You look like an American, you know, US from the USA. 아니 부모님이 어디서 저 어디서 알리아 You from maybe your mom. 아버지? 아버지 리비아. 리비아? Yes. 북부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엄마는? Your mom? Same. Both parents. 두 분 다 리비아에서 오셨대요. 아, 리비아에서. I'm a bit lighter. 언제 알리아 하셨어요, 부모님이? So when your parents make Aliyah? My grandparents made Aliyah before my parents. 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리아를 하셨습니다. 부모님 전에. 그리고 그 리비아 유대인 공동체의 그 랍비셨대요. 할아버지가. 아, 랍비셨다고. 네, 회당에.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학교를 나오셨겠네요. Exactly. Yes.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여기는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아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 준 적이 있나요? You heard? In the Jewish religions? No. 유대인 공동체에서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예. 메시아닉 주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친구라도 있었으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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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적 있다고 하네요. We understood the question. 네, 네.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캐드마 화장품 거기 회사에서 오신 거죠? Yeah, from Kedma Cosmetics you came here. Right.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I'm using the cosmetics. Can see.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Now everything makes sense. That is why. 네, 이제 이해가 된대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아 피부가 좋아요. 아, 역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신다니까. You're really good at business. No, he's complimenting him. So basically, he's advertising all the cosmetics. 지금 실제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신데요. 화장품 광고를 직접 얼굴로. 얼굴로. 네, 제가 지난주에 선물 받았습니다. Actually, last week I was get the gift from yeah. 네, 캐드마. 네, 캐드마 cosmetics. There is a lot of benefits in the dead sea minerals. They can. 서해 미네랄에 굉장히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Right.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의 제품을 바르고 싶은가 봐요. Yes. To be closer. 야, 더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right.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어떤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어떻게 또 어떤 뭐랄까요? 친근함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Also we can feel 저희가 이 아래층에 이스라엘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우스를 문화원을 이스라엘 문화원을 크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만들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사진전 그다음에 문화를 알리는 이스라엘 대사님도 아마 저희 교회 방문할 거예요. And I think also ambassador Israel ambassador will come and visit here. 이스라엘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Yeah, because when it happens, we like to come as well. 여기 문화원이 생기면 저희도 방문하겠습니다. 아, 네, 네, 꼭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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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No, but I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especially now. I mean, it's been so long since it happened, and there are just a few. 네, 정말 이 시기에 또 이런 걸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홀로코스트가 거의 이제 너무 오래 지나고 생존자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정말 이런 실질적인 이런 거를 기념하는 이런 일이 더 이제 없어지고 잊혀질 수 있는데 참 이 시기에 이걸 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기 한국에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예수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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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제가 잠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들을 인치시고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할렐루야. 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목사 있습니까? 네, 나온 김에 잠깐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이크. 네. 앉으세요. 네. 그 이제 그 직분 24님이신가요? 아버님 교회? 아버님 교회에 아, 네 맞아요. 아 네네. 그러시구나. 지금은 전도사로 있습니다. 아 전도사님이시구나. 네네. 그러시구나. 우리 그 캐드마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됐습니다. 선우수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같이 시작을 했죠. 같이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설 목사님은 이제 이 랄리아 사역에 전념을 하시고 네. 이제 누님이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을 주로 하시네요. 네. 여기에 수익금이 알리아로 다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10%가 다 알리아하고 그 이상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유대인 회사에서 10%를 또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들의 마음을 저희 이제 캐드마 CEO, 이스라엘의 CEO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이번에 뉴 캐드마라는 라파 K5라는 제품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사실 이 저희가 이제 라파리스트라는 이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고 리스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손에는 이 도구 이스라엘을 알리는 도구와 또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정말 이스라엘 문을 여는 좀 그러한 조금 뭐 미래에 이제 씨앗에 되는 좀 그러한 이제 판매 사원들 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캐드마는 사실 명품 제품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는 되게 비싸고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O들이 한국에 왔고 이 제품들을 보면 이 라파리스트라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뭐냐 이 라파리스트들이 곳곳에 사실 공동체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인 이제 그 라파리스트들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아까도 우리
우리 비즈니스 같이 오는 우리 아베타라고 밴드 얘기한 것처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안한 게 이 단순한 캐드마로는 안 된다. 너희들한테는 정말 거룩하고 아주 홀릭하고 정말 이런 제품들이 정말 이것에 대한 이제 광고가 돼야 되는 거지 해서 제품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이제 뉴 캐드마라고 1년 정도 프로젝트가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지만 또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저 친구들을 또 같이 보내서 더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분들은 여기에서 매장에서 같이 고객을 만나나요? 저분들은 사실 이제 캐드마는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인디비주얼 또 캐드마 이제 많은 저와 또 우리 저 CEO들과 같이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 이분들은 거죠. CEO인가요? 이제 CEO로 저랑 인디비주얼 이제 CEO로 같이 이제 네. 아, 이분들은 대표로 오시는 거군요. 네, 대표로 오고 또 이스라엘 있는 팔로마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이제 이걸 만들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따뜻한 마음들을 느끼고 너무 유대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유대인을 만났고 태국에 갔을 때도 유대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다 이제 화장품을 하는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궁금한 게 뭐냐? 저희들이 이제 라파리스트든 뭐 크리스찬이든 누군지 잘 모르고 사라 너가 이제 만나는 너와 함께 있는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유대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라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도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래층 이스라엘 하우스는 제가 원장이고 손은수 목사가 부원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자. 손 목사님이 이스라엘 아드바스 이쪽에 해서 사진들 다 받아오셨고 그래서 또 사진도 기증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 작업 준비 중에 있어요. 예, 저희가 좀 한 김에 좀 잘하고 싶어서 보강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우리 이제 정용국 집사님께서 간사님께서 그 디자인 굉장히 디자인에 뛰어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는 매점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거기다가도 그것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저희는 뭘 팔아서 남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네. 예, 커피도 여기서 하시나요? 네, 엘리트 커피도 저희가 캐드마 코리아가 수입을 했고요. 그러면 네. 그 김종철 감독님도 여기서 가져다가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져오시나요? 아니요, 이제 김종철 감독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동생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원유원 패밀리 원유원 네. 패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캐드마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입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커피는 같이 이제 영업을 같이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김종철 감독님도 저희한테 이제 여기서 네, 가져가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아, 그걸 여쭤본 네.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커피 이 맛이 좋더라고요. 네, 엘리트 커피는 뭐 한국의 맥심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캐드마 화장품이 좀 비싼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데 좀 저렴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뭐 라파리스트를 통해서는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있다. 가격이 이제 왜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라파리스트를 통해서만 조금 저렴하게 판매가 되지만 같은 제품인데도 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뉴캐드마 라파 K5라는 제품이 이제 출시되면 그 부분은 이제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요. 제품력은 끝내주고 여기에는 사실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렇구나. 거기에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동방박사의 세 가지 유화. 네. 유화, 모랴. 그다음에 황금. 이 세 가지의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사해 미네랄과 그리고 코스메틱의 주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고 개발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품을 이제는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캐드마 제품들을 판매했을 때 10%를 알려야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 라파 K5의 제품을 판매가 되면요 이 수익에는 뭐냐 공장에서 이게 하나 이제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이제 알리아는 근데 그 알리아는 북한에 대한
알리아.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동생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 저희 CEO, 이스라엘에 있는 CEO는 제이코 카샨이라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너희 민족을 많이 돕는데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안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네. 북한을 품고 계시고 온 가족이 북한을 품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그쵸.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 때부터 세계 선교를 힘쓰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메시아인 유대인을 돕고 동생은 믿지 않는 유대 주시 에이전시 믿지 않는 그렇죠. 유대인을 하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티격태격하는 거지 사실 아무 문제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아까 조금 말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좀 빼먹으신 게 사실 저희 동생은 목회자로 다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알리아에 또 이스라엘 알리아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한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배신감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훈련시키시고 또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성장해서 정말 어떠한 물질이 있어도 정말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구설수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성장해 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이것을 진짜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수많게 달려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윗세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가셨던 많은 목회자, 뭐 선교사님들이 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동생 우리 선우수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스라엘을 알리고 또 알리아 사역을 함께 이제 동역할 고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드마에서 이제 아버님과 제가 이제 메시넥주 교회를 세우는 거 이 사역을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의 주 사역은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같이 가서 교회 세워진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아버님 땅 팔면 그쪽으로도 돈도 가게 하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가서 캐드마에서도 이렇게 또 그런 감동을 하나님 분명히 줄 거라고 봐요. 오늘 저와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100개 그 저희가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지만 사실은 70개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2만 명 이상에 사는 도시 우리 파악을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 캐드마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감사합니다. 캐드마 많이 알려드리고 네. 또 우리 교회 지점장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이 캐드마 소속 예, 여기 김포 지점장 계시고 여기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나? 나한테 저 앞에 계시네. 박수, 네 저기 계시구나. 네, 박수. 김포 지점장이세요. 그 다음에 강서 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강서 쪽에 네, 저한테 캐드마 선물해 주신 분이야. 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렇게 뽀득뽀득하다고.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신 줄 몰랐어요. 네, 오셔서 뭐처럼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